오늘은 연인 7회 8회 방송을 앞두고 스포가 될 수 있는 충격적인 내용을 들고 왔습니다. 참고로 이번에 공개될 내용들은 지금까지 연인 측에서 공개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개인적인 뇌피셜인 만큼 본방송 내용과는 다를 수 있으니 그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가장 궁금했던 내용 중 하나인 6화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청나라 병사로 변장한 장현은 강화도의 한 인근 섬에서 길채 일행을 발견합니다. 그리곤 길채가 도망칠 수 있도록 청나라 군사들을 홀로 막아내죠. 길채는 그 사이 은혜 일행과 청나라 병사들을 피해 도망치게 되는데요. 문제는 잘 도망치던 길채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더니 다시 장현이 있는 쪽으로 달리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그 이유는 문득 자신을 구한 이가 장현처럼 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길채는 장현이 자신에게 맹세했던 그 말을 떠올립니다. 내이 달빛에 대고 맹세하지. 이번엔 그대가 어디에 있든 내 반드시 그대 만나러 가리다. 그렇게 자신을 구한 사람이 장현이라는 걸 확신한 길채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장현에게 달려간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도착한 그곳에는 장현이 없었을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물론 연인 7회 예고 영상을 보면 시작과 함께 길채가 이런 말을 하기는 합니다. 우릴 구해주셨군요. 하지만 이 대상이 길채가 아닌 구원무일 가능성이 매우 큰 이유는 이미 그 자료를 연인 측에서 공개했기 때문이죠. 참고로 지난 6회 마지막 부분에서 장현은 모든 청나라 병사들을 죽이고 남은 한 명과 1대1 대치를 벌이다가 끝이 났습니다. 그런데 이때 천연두 때문인지 장현의 상태가 매우 안 좋았습니다. 누군가 옆에서 건들기라도 하면 금방 쓰러져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정신이 혼미한 상태였으니까요. 그렇다면 장현은 7회 시작과 함께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 드라마 연인을 소개했던 하이라이트 영상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제 답이 보이시나요? 결국 장현은 마지막 남은 청나라 병사를 죽이지 못하고 언덕 아래로 굴러떨어져 정신을 잃게 됩니다. 즉 장현을 알아보고 길채가 쉬지 않고 달려왔지만 장현은 그곳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구원문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원손 때문에 길채 일행을 청나라 병사들의 미끼로 던진 것이 마음에 걸렸던 차였으니까요. 결과적으로 길채가 장현이 있던 곳에 당도했을 때 본 장면은 장현이 처리 못하고 간 청나라 병사 한 명을 구원무가 마지막으로 죽이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싶네요. 하지만 길채는 계속해서 주위를 두리번거리겠죠. 분명 자신의 두 눈으로 장현을 봤다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럼 정신을 잃고 산비탈로 굴러떨어진 장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기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다시 6화로 가보겠습니다. 장현은 강화도로 떠나기 전 양음에게 몰래 납서를 전합니다. 참고로 납서는 글씨를 써서 납판에 뭉쳐 몰래 전하는 글인데 주로 소현세자와 비밀리에 소통했었죠. 아마도 장현은 납서에 자신이 강화도로 가서 원손을 구하겠다는 글을 적어놓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알다시피 당시 장현은 청나라 군영에 있었기 때문에 원손이 아직 붙잡히지 않았다는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을 테니까요. 결과적으로 정신을 잃고 쓰러진 장현은 양음과 소현세자 넷이 일행에 의해 발견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후 치료를 받고 정신이 든 장현은 다시 청나라 진영으로 복귀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아직 장현이 최명길과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참고로 드라마 방영 전 공개된 영상에서 청군 복장을 하고 나타난 장현은 최명길을 비밀리에 만나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저들이 원하는 것은 왕이 머리를 숙이는 거라고 말이죠. 아마도 이 장면은 연인 7회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스토리 진행상 인조가 출성해 청나라 황제 홍타이지에게 항복을 하고 삼전도에서 절을 올리는 장면이 등장해야 전쟁이 끝날 테니까요. 그렇게 장현은 자신의 모든 임무를 마치고 나서야 다시 길채가 있는 능군리로 돌아올 듯합니다. 한편 졸지에 길채를 구한 영웅이 된 구원무는 길채가 고향인 능군리까지 무사히 돌아갈 때까지 곁에서 지켜주지 않을까 싶네요. 알다시피 구원무는 극중 길채의 주변 인물로 분류되어 길채를 연모하는 설정이고 길채의 마음속에 다른 사내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자신은 그 사내를 이길 수 없으리라는 것을 알면서도 끝까지 길채를 지켜주는 남자이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아직도 연준 도령에게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길채겠죠. 그래서일까요?
전쟁이 끝난 후 능굴리에 돌아온 길체는 연준 도령을 보자 또다시 마음이 흔들리죠. 이에 곱게 한복을 차려입고 남연준을 만나러 가지만 남연준은 길체에게 은혜 낭자에게 곧 청혼할 예정이라고 말해버립니다. 결국 마음의 상처를 깊게 받은 길체는 눈물을 흘리며 다시 연준에게 묻죠. 날 여인으로 좋아했었던 적은 있었나요? 하지만 연준은 길체를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떠나버린 듯합니다. 그리고 이때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다 뒤를 돌아본 길체는 장연과 눈이 마주치게 되죠. 그 순간 길체는 장연이 자신과 연준 도령이 나눈 대화를 다 들었음을 직감합니다. 그래서일까요? 원망스러운 듯 얼굴이 붉게 상기된 장연은 그저 아무 말 없이 금방이라도 눈물이 쏟아질 것 같은 표정으로 길체를 바라보죠. 이후 장연은 량음과 함께 청나라로 떠나기로 결정한 듯 보입니다. 참고로 장연 배역을 연기한 배우 남궁민 인스타에 가보면 청나라로 떠나는 사진 컷들이 몇 개 등장하는데요. 자세히 보면 칸의 깃발도 보이고 행렬 역시 제법 길어 보입니다. 즉 장연과 량음, 구자미 청나라의 볼모로 잡혀가는 소현세자의 일행에 합류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죠. 그럼 장연은 길체와 이대로 헤어진 것일까요? 절대 아닙니다. 연준 때문에 극간 마음에 상처 조금 받았다고 해서 이대로 길체를 포기할 장연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청보리 씬 스포 내용입니다. 장연은 청나라로 떠나기 전 길체 낭자를 불러냅니다. 아마도 줄 것이 있다는 이유였겠죠. 참고로 지난 5화에서 장연은 전쟁터로 떠나기 전 길체가 준 댕기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 댕기를 돌려주기 위해 만난 게 아닐까 싶네요. 그런데 막상 길체를 다시 만나니 장연은 또다시 마음이 흔들렸겠죠. 이에 장연은 자신의 솔직한 마음을 길체에게 고백합니다. 낭자의 마음이 이제는 연준 도련님의 것이라는 것도 잘 압니다. 허나 날 연모하지는 않아도 날 잊지는 마시오. 아, 이 몹쓸 놈의 사랑, 장연 때문에 정말 미치겠네요.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죠. 길체의 손을 이끌고 청보리밭으로 들어온 장연은 자기 가슴에 길체를 손을 가져다 대며 이렇게 말하죠. 느껴지시오? 왜 낭자만 보면 이놈의 심장이 이리도 요란해지는지. 그리고 그렇게 바라고 바라던 길체의 입술을 훔칩니다. 길체 역시 자신이 장연을 사랑하고 있었음을 그때야 깨달았는지 다 받아들이는 듯 보였죠. 눈을 살포시 감고 다가오는 장연의 입술을 허했으니까요. 아무튼 이 장면이 바로 연인 포스터에 등장했던 그 유명한 장연과 길체의 청보리 씬 키스 장면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 키스는 청나라로 떠나기 전 장연과 길체가 나눴던 작별의 키스였죠. 장연이 청나라로 떠나기 전 길체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요. 오늘 나와 함께한 이 순간을 절대로 잊으면 아니 돼요. 결국 장연은 이렇게 길체를 조선에 두고 소현세자를 따라 청나라 심양으로 6년간 떠나게 됩니다. 그럼 길체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여기에 대한 분석 내용과 스포일러 내용은 7회 방영 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많은 의견과 댓글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